생명의 여신 디체는 외우주의 신과 싸우다 죽게 된 대지의 신 오르비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슬퍼하던 디체는 오르비스의 시신을 토대로 세계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이곳 오르비스의 세계. 일리오스의 만료에도 그녀는 외우주와의 전쟁을 포기한 채 세계를 지키는 데 전념했다. 일리오스는 외우주와의 전쟁을 위해 디체를 힘으로 끌어내고자 했고, 마신을 보내 오르비스의 세계를 파괴하고자 했다. 이에 디체는 마신으로부터 세계를 지켜낼 일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여신이 보낸 성약의 계승자로 칭했다. 성약의 계승자는 신수 그리고 계승자들과 함께 마신을 쓰러뜨렸고, 세계는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마신은 다시 나타났다. 디체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신과 성약의 계승자 역시 끝없이 싸움을 반복했다. 거듭된 침공 끝에 마신은 마침내 세계를 멸망시켰다. 하지만 디체는 생명의 힘으로 멸망한 세계를 다시 부활시켰다. 몇 번이나 세계는 멸망과 부활을 반복했다. 그럼에도 디체가 빚은 생명들은 희망을 찾아 나아갔다. 사람들은 여신이 내려준 성약을 믿었고, 패배와 절망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칭찬해 주실 겁니까? 기꺼이 받아들이죠.